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요 며칠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서 그런지 참 날씨가 추웠는데요. 오늘이 바로 입춘이라고 합니다. 올 겨울 정말 더욱더 추워서 그런지 봄을 맞이하는 감회가 새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한 해의 설계를 봄에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추위 때문에 잔뜩 움츠러들었던 그리고 흐트러졌던 그런 계획들 오늘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잡투데이도 보다 알차게 오늘 시간 구성해 왔는데요. 오늘 집중문서 순서에서는 LS그룹에 대한 기업 분석과 함께 채용 동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재훈 기자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순서도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잡이슈 이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것, 그리고 오래된 습관적인 생각들을 바꾸는 것. 그 해답은 바로 오래된 자신을 떠나는 것일 겁니다. 자신의 습관들에 대해서 그 습관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과연 나에게 이득이 있는지 등의 질문을 던져보는 것을 통해서 오래된 나를 바라본다면 개선책도 찾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나를 만나는 길도 열릴 겁니다. 오늘 하루 조금 다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채용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저소득층 실업자가 훈련을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을 취업 후에 갚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한 제도와 같은 취지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기존의 3배 수준인 4,800여 개로 늘리고 최고 200만 원까지 1년간 지원되는 직업훈련 계좌제를 도입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올해에는 교육과정을 18,000여 개로 대상자를 1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매월 열리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구직자분들의 취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인력개발원의 이색 취업성공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수료식을 한 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력개발원의 1,734명의 취업률이 무려 90%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실무 위주의 맞춤 교육과 국비를 통해서 교육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또 최근에는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학위 취득까지 가능해진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대한항공회의소에서는 올해도 8개 인력개발원에서 2천여 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구직자분들 관심을 갖고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2월 중순 설 연휴를 앞두고 설 대목을 노린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할인마트 등 설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두 13,000여 명 규모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설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며칠 동안 각 점포에서 판매, 판촉 업무를 주로 맡게 되고 그 외에도 전산 입력이나 상품 주문 접수, 배달, 배송 부분의 일도 맡게 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단기간 아르바이트 하려는 구직자분들, 발 빠르게 지원하셔야겠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들이 올해 주요 기업들의 채용 계획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매출액에 따라서 채용 규모도 다르게 결정됐는데요. 매출액 상위 기업들은 채용을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상위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에는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만큼 채용 규모가 늘어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특성화 알림이를 3일 개통했습니다. 대학의 특성화 추진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학 특성화 정보와 최신 동향 등을 쉽게